날아가야지. 여기서 보는 그 일몰이 또 그렇게 예쁘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올라가 봐야겠다. 얼마나 예쁠까. 끝없이 펼쳐진 낙동강을 붉게 물들이는 철교 전망대의 노을. 찬란한 옛 가야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왕의 노을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멋진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와, 예쁘다. 와, 장관이네요, 진짜. 오늘은 이렇게 폐선된 경전선 철로에서 이런저런 추억을 쌓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추억여행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100여 년의 기억을 되살린 경전선 폐선로 위, 낙동강의 넉넉한 품과 마주한 추억과 낭만의 공간이었는데요. 앞만 보고 내달렸던 일상에 쉼표 하나 찍고 가는 멋진 하루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어딘가 남아.